요즘 남북 정상회담이 이슈 중에 이슈입니다. 이런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 때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북한은 풍부한 자원이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통일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게 이득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에서 오는 통일 출발! 일단 독도 얘기를 꺼내자면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왜? 독도에 뭐가 있길래? 독도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얼음 형태의 고체인데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미래에 석유나 가스가 고갈됐을 때 이 대체 에너지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미래의 자원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독도 이상으로 지상자원,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금매장량은 15.8배, 은매장량은 4배. 북한의 주요 광물을 잠재적 가치를 계산해볼 때 남한보다 무려 23.9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돈으로 환산하면 7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라는 단위, 이 어마무시한 단위가 가늠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1조라는 돈은 당군 신화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60만원씩 써도 1조라는 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천조 원. 그리고 북한에는 히토류라는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은 뭐 LCD,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등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산가쿠열도 다오이다오, 여기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때문에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중국인 어부가 여기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하여 조업 중인 중국 선장을 구금시켜 놓습니다. 중국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라고 하는데도 일본이 풀어주지 않자 중국이 꺼낸 카드가 니네가 안 보내면 히토류 수출 금지시킨다 라고 했더니 일본이 사흘 만에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핫한 지하자원이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내장되어 있는 히토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과 기술력 부족으로 지금의 북한은 자원 개발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엄청난 가치를 이룰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식 한 명. 그러니 이론상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2,500만, 60년 후에는 1,750만.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통일이 된다면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22만 제곱킬로미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체급에 비슷한 규모의 국가가 영국입니다. 이 정도의 체급으로 성장을 한다면 통일 후에는 G20이 아니라 G8의 국가로 성장 가능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육로가 막힌 섬입니다. 비행기도 돌아와야 하고 바다도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 러시아 송유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운송비가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름값이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 영국에서 러시아를 거쳐 중국을 거쳐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하나의 철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부산에선 일본으로 해저터널이 뚫리면 서쪽에 영국부터 동쪽에 일본까지 하나의 철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 중심지로서 통일이 되면 수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통일비용인데 통일비용이 뭐냐? 우리나라는 잘 살고 북한은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정책처에서 한반도 통일비용을 예상했는데요. 통일비용이 4,600조 원이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경 4,400조 원입니다. 그러니 통일 비용 4,000조로 퉁치고 남는 돈은 1경. 정말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통일한국은 2060년 1인당 GDP가 78,531달러, 세계 7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조 탈피가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활력의 재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정말 통일이 돼서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가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